PB파일로가 컴백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너무 별로다. 사실 반응도 별로죠. 뭐 여왕의 귀환이다, 뭐 왕의 귀환이다 어쩌고 하는데, 다뭐 그냥 그런 어그로 같은, 지금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브랜드가 더 로우죠. 올슨자매가 진행하는 더 로우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녀로서는 제 생각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LVMH 루이비통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뭐 마치 무슨 굉장한 하우스 브랜드,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처럼 런칭을 할 것처럼 몇 년간 시끄러웠는데, LVMH에선 굉장히 소자본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투자를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클로에나 셀린을 했을 때처럼 뭔가 파워풀한 느낌이 없죠. 뭐 그게 컨셉이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엔 컨셉이 아니라 그냥 자본금이 딸려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그 PB파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클로에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뭔가 획을 그으려면 이 패션 인더스트리에 흐르고 있는 그 기류, 트렌드의 기류를 완전히 비틀어놓는 게 아닌 다음엔 명성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클로에 같은 경우 PB파일로는 그걸 두 번이나 굉장히 메가 트렌드를 뒤집어 엎어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PB파일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클로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뭔가 그냥 클로에 판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랬던 그녀가 몇 년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셀린으로 컴백을 했죠. 셀린으로 컴백을 했는데 클로에 때랑 결이 완전히 다른 무드로 컴백을 하면서 또 셀린을 가지고 오면서 전체 패션 인더스트리 시장을 셀린판으로 다 바꿔놨죠. 그러니까 그녀가 했던 그런 그 셀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모던하고 중성적이고 우아하고 시크하고 뭔가 그런 무드로 모든 브랜드들이 다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패션의 흐름을 완전히 트위스트, 뒤집어 엎어놓는 거죠. 그거를 두 번이나 한 디자이너가 PB파일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도전에도 뭔가 그러한 핵을, 변혁을 일으켜주길 바랬는데, 그거에는 명백한 실패라고 봐요, 저는. 클로에의 연장선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추가된 거는 섹슈얼한 감성이 추가가 됐죠. 섹슈얼리티가 추가가 되면서 뭔가 되게 센슈얼하고 섹슈얼한 느낌이 추가가 되고 좀더 셀린 때보다 좀더 중성적이어졌죠, 느낌이. 그거는 그녀가 갖고 있는 원래의 그녀의 테이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게 클로의 벨트거든요. 이게 그 당시 클로의 PB파일로가 했던 클로의 벨트인데 여자 거예요. 여자 건데 이걸 왜 샀냐면 그냥 PB파일로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여성분이니까 뭐살게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벨트라도 그냥 사고 싶어서 이걸 산 거죠. 남자도 할수 있는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되게 헬무트 랭 같은 그런 느낌이죠. PB파일로가 또 헬무트 랭을 굉장히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죠. 얘는 클로에라고는 이 라벨을 보기 전엔 정말 알수 없는 굉장히 모던한 느낌의 그런, 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귀걸이에요, 귀걸이. 여기 원래 귀걸이 후크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떼버리고, 이게 클로에 거라고 믿기시나요?
이게 PB파일로 감성이라고 숯불인데 거의 무기 수준이죠. 그러니까 PB파일로는 이런 굉장히 로우한, 이런 도발적이고 섹슈얼한 감성을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셀린에서 보여지는 그런 굉장히 우아하고, 사실 저는 컴백을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사실 디자이너가 한 번씩 터트리는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많죠. 브랜드를 옮겨서 두 번째까지 히트를 치는 디자이너도 거의 없죠. 근데 이제 PB파일로 같은 경우는 끌로에로 완전히 흐름을 뒤흔들어 놓고 또 셀린으로 또한번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 번째에도 기대를 한 건데 저는 그럴 거라고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느 날 그냥 어떤 게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올려서 신내림 받듯이 어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가 딱 꽂혀서 그거를 확 쏟아낼 때 시너지. 그렇게 해서 터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본의 아니게 뭘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에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웃이 돼서 다른 브랜드에 가서 그 브랜드의 색깔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뭔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될 때,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낼 때는 그 시너지를 터뜨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탐포드 같은 경우도 굿즈를 완전히 띄워놓고 그 이후에 그 탐포드의 행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러고 나서 본인 레이블을 만들었지만 실패죠, 사실. 리카르도 티시, 지방시 디자이너죠. 리카르도 티시도 지방시를 완전히 띄워놓고 그 다음에 버버리로 갔죠. 그 버버리에서 아웃이 됐죠, 금방. 다니엘리 보테가 베네타를 띄워놓고 몇년 못했죠. 구설로 인해서 뭔가 사고로 인해서 아웃이 돼서 버버리로 갔지만 지금 버버리도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들은 두개 띄우기도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거를 해낸 유일한 디자이너가 PB파일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PB파일로 빠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뭐 스타일을 얘기할 때 올드머니 룩이니 뭐 PB파일로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올드머니 룩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올드머니 룩이 아닌 게 없죠.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 올드머니 룩은 브루넬로 쿠치넬리, 로로피아나,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클래식하고 과장이 없는 PB파일로의 셀린이라든지, 지금의 PB파일로를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기엔 너무 힙하죠. 올드머니 룩은 힙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아무 데나 그냥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이런 PB파일로의 컬렉션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새롭게 느껴지냐면, 뭔가 굉장히 기존의 PB파일로에 비해서 섹슈얼한 코드가 추가가 됐죠. 그 부분이 차라리 저는 그 섹슈얼한 코드로 더 발전을 시켜서 그 무드를 좀더 집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치면 뭔가 나빠가죽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그 나빠가죽이라는 게 뭐냐면 램스킨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마치 그러니까 패브릭같이 나빠. 울 소재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를 나빠가죽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죽을 쓴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서 제 생각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컬렉션을 준비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생각엔 분명히 뭐 자라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브랜드에서 나빠 가죽으로 된 그런 PB파일로가 선보인 그런 중성적인 블루종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거의 이미 생루앙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도 나빠가죽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파리 스타일이라든지 밀리터리 그 M65인가? 그 4포켓짜리 그런 느낌의 부분들, 그 다음에 플라잉 자켓, 항공 점퍼에서 유래된 어떤 그런 부분들.
섹슈얼한 코드는 제 생각엔 별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섹슈얼한 코드가 P팔로 컬렉션에도 섞여 있긴 하지만 뭔가 그보다는 굉장히 중성적인 젠더리스 느낌이 강하죠. 이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PB파일로의 컴백 이후 한번더 쐐기를 받고 굳히기 작업이 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우리가 뭔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이럴 때 뭔가 컨텐츠를 기획할 때그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시즌 1, 시즌 2, 챕터 1, 뭐 챕터 2 이런 식으로 뭔가 뭐를 디바이디드 하거나 뭔가 나열을 하거나 제 생각에는 PB파일로가 이번에 한게 뭐죠? 에디트라는 표현을 썼죠. 에디션, 에디트. 제 생각엔 에디트라는 워딩이 시즌 1, 챕터 1 이런 거를 뭔가 대신할 지금 그 PB파일로 컬렉션을 사람들이 더 로우, 그 다음에 보테가 베네타, 뭐 이런 브랜드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죠. 뭐 새로운 걸 리딩을 하기보다는 그냥 트렌드에 합류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PB파일로 본인한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로우 같은 경우도 PB파일로 이후에 그 셀링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라이징을 한 브랜드고, 보테가 베네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리 같은 경우는 피브파일로 밑에 있던 디자이너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피브파일로의 영향이 없이 그런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따라했다, 너무 비슷하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과는 다른 더 새로운 어떤 한 방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그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지금 뭐, 르메르, 스튜디오 니콜슨, 더 로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질샌더, 다니엘리가 진행했던 보테가 베네타.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셀린느, 피비파일로의 셀린느 영향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바뀐 브랜드들이죠. 그 브랜드들이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트렌드의 큰 축을,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는 누가 뭐래도 PB파일로죠. 근데 이제 PB파일로가 셀린을 떠나고 그 트렌드가 굉장히 더 붐업이 되는 사이에 PB파일로는 일을 안 하고 있었고, PB파일로 라인으로 다시 컴백을 했는데, 원래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시그니처, 아카이브, 그녀의 감성으로 돌아온 건데, 그녀가 먼저 했던 것들이 이미 너무 퍼져 있으니까 겹치는 오버랩되는 현상이, 그래서 뭔가 트렌드에 그냥 편승하는 느낌이다라는 기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아이템은 거의 솔드아웃이 된 상태죠. 곧 있으면 2차 드랍이, 근데 뭐 그게 오픈하자마자 동시에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뭐 그게 굉장한 반응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딸리기 때문에 소량 생산을 한것 같고 뭐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재고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소량 생산을 했다고는 하는데 구매를 할수 있는 것도 온라인 뭐 어디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pbpilo.com 그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죠. 매장도 아직 없고. 셀린을 떠난 이후에 공백이 한 3년인가 5년 정도 됐죠. 근데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뭐 올드 셀린이니 뭐니 하면서 pbpilo를 기다리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고, LVMH에서 투자를 해서 굉장한 브랜드가 나올 것처럼 했지만, 지금 뚜껑을 막상 열어보고 오픈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 셀린 이후에 PB파일로 라인으로 컴백을 하는 그 공백기 동안 좀 김이 빠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올드 셀린 느낌이 이미 너무 대중화되어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들도 지금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더큰 한방, 더 센세이션한 그런 브랜드가 나와주길 바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녀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뭔가 브랜드 전개 방식도 기존의 다른 브랜드들과 좀 다르면서 굉장히 좀 불친절한 느낌이 있죠. 지금 뭐 솔드아웃 된 상품 같은 경우는 볼 수도 없고, SNS도 따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슈가 되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1티어급 브랜드들, 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그다음에 뭐 2티어급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구찌나 프라다 같은 경우. 그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1티어급과 2티어급 사이 정도의 포지션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 지금 뭐 1,000만 원이 넘는 가방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가방은 사실 셀린에서 나왔던 가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 위에 셀린, 그 옆에 파리라고 찍혀 있나? 그 불박으로 찍힌 로고가 새겨 있던 그 시리즈들하고 되게 비슷하다. 사실 뭐 사람들이 피비파일로가 셀린을 떠난 후에 올드 셀린이니 뭐니 호들갑들을 떨면서 뭐 웃돈을 줘도 안 판다는 둥. 지금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전혀 가치가 없죠. 지금 당근마켓만 들어가도 완전히 널렸죠. 팔리지도 않아요.